사이즈 늘려주면 벌금 있다. 라이브 보고 혹시 뭐 연락 많이 안 받으셨어요? 아, 라이브 참 많이 했지. 노래 잘한다는 말 많죠? 아이, 그런 거 사자슬이 왜 그렇게 있나. 혹시 근데 라이브 노래 불렀다고 한번 올려봤어요? 아 근데 못 보이던데. 어? 진짜로 딱 지명되자마자 제일 만나고 싶던 선배. 아, 왜 또 왔어요? 오늘 쉬고 하러 오셨어요. 왜? 저번에 안 했고? 네. 화장솜한테 하고 싶은 말. 아,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했지.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거. 만나고 싶다 그랬었잖아.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. 난 넌 잘 모르잖아. 넌 날 알겠지만. 네가 나한테 말을 해야지.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. 너 뭘 잘못할게. 화이팅 해. 어? 캠프 때 보자. 자, 오셔서 좀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.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. 네. 스무 살 어렸을 때랑. 저 어릴 때 이거 입었죠.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바뀐 거지. 선수님한테 제일 궁금한 거 없어요? 축구 던지는 게 제일 궁금한데 한번 물어봐주세요. 지구 혹시 지구 던질 때 정도 제가 포스팅 나오고 근데 내가 아직 공 던지는 걸 못 봐가지고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자. 나중에 운동장 가서 같이 얘기해보면 되지. 나도 너 던지는 걸 봐야 되는데. 선혁 선수 오늘 시구할 때 불펜장에서 나오잖아요. 네. 그때 등장곡도 같이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네. 어떤 걸로 정했어요? Turn It Up이라고 그 해외 CCM 노래인데 그게 좋아서 그걸로 말씀드렸어요.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? 좀 웅장한 느낌. 그럼 나중에 진짜 등장할 때 또 그 등장곡 네, 쓰실 거예요? 네 그걸 쓸 거예요. 오늘 또 만원 관중 오시는데 지금 심장이 좀 어때요? 지금은 그렇게 심장이 많이 뛰진 않은데 그 혹시 포트 치면 어떡하나? 혹시 시구 끝나고 그 마운드에서 살짝 세리머니 같은 거 해주시면 그 삼성 세리머니에 하시나요? 아 이렇게 하면 내려올까요? 어떻게요? 적토마 적토마인데 조랑말 적토마 적토마 말고 조랑말처럼 김치를 살짝 짧게만 그러면 하세요. 아, 오 적토마 잘 던졌을 때 잘 던지면 그 인사하고 내려오면서 네. 살짝 아. 네. 조랑말 세레모니로 하죠, 이거. 이마트 대 강민고랑 할 때 위기 상황 때 올라와가지고 소리가 들렸어요, 심장 소리. 엄청 긴장해가지고 따라서 심장 소리 한 번. 네, 태균이 보고 살짝 안심했습니다. 태균은 정말 잘 던지시니까 일어나도 그래도 약간 위안. 네. 누가? 밥먹자. 밥먹자. 나 선택했더라고. 저기랑 밥 먹고 싶어? 알았어. 대리야 뭐라 하지 마세요. 도끼랑 해서 보자. 제가 맞는 게 맞아요. 내가 어떻게 맞지? 그러니까요. 통신성이 전혀 안 넣고 그냥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못 담을 거 하고 돌아서면은 마스코트가 이제 그 피싱 하시는 대로 오실 거야. 그러면 심판한테 불 받고 농수 하듯이 던져주시고 받고 나면은 팬들로 인사합니다. 네. 한 번 더 하고 포수한테 가서 포수한테 공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마스코트가 탁탁 공수 알리고 오실 거야. 그럼 사건 터지십니다. 됐습니다. 완벽합니다. 이때까지 가르쳐 놓는 게 최고인가요?
아니 저 어떻게 받을지 기억나지 않습니다. 그냥 이러고 있어 내가 쑥쑥 들어오는데. 어, 아니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요즘 유튜브 표현을 한다면 아 지금까지 하다 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하나 들어라. 이렇게 하면 돼요. 어? 보겠어 배짱을. 최소 원태 이만큼 커야 되니까 최소 이거 보자고 팬을 하자.